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복형은 시인의 현대시 버팀목에 대하여인데요. 자,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죠. 아주 굵은 은행나무가 있죠. 이 은행나무의 가지들을 받치기 위해서 나무는 아니지만 버팀목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버팀목을 보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자, 복형은 버팀목에 대하여 해설. 작은 버팀목 하나가 나무를 지탱해 주기에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이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지금의 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 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국어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가죠. 가장 적절한 것은 알맞은 것을 찾아라. 그게 바로 정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버팀목으로부터 연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인생사의 의미를 성찰한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나무는 태풍으로 쓰러졌던 나무이지만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기대어서서 삭을 틔우고 잔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버팀목은 삭이 없어지지만 이제 나무는 큰 바람이 불어와도 눕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 즉 버팀목이 나무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나무와 사람의 인생을 연결지었습니다. 화자가 길을 가며 죽은 아버지, 사라진 이웃들을 버팀목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버팀목이 살아있는 나무의 온전한 성장을 도왔듯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자신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이 언젠가 누구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삶의 가치를 두며 자신 역시 아버지나 이웃과 같은 삶을 살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겠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사기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삭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버팀목이래. 제목이 버팀목인데요.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죠. 또 다른 뜻은 여기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물론 이 버팀목은 위에 것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숨은 의미는 바로 이거죠. 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태풍에 쓰러졌다. 이 태풍은 고난, 시련이죠. 자,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그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뿌리를 다시 내릴 때까지는 버팀목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버팀목은 이 나무의 삶을 지탱해 주는 존재입니다. 자,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었었습니다. 산나무는 바로 나무죠. 태풍이 쓰러졌던 나무고 죽은 나무는 버팀목이다, 그죠? 버팀목, 강목에 기대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높임말, 경어체를 사용했죠. 높임말을 사용함으로써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나무를 지탱하는 버팀목.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죽음에 비친 채, 죽음은 바로 버팀목이죠. 버팀목에 의지한 채 삶은 산나무죠. 사기 트고 다시 잔 뿌리를 내립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 자, 버팀목 덕분에 생명력을 회복한 나무입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꽃은 버팀목에 꽃을 피우고, 자, 꽃을 피우고는 이 꽃잎 몇 개가 꽃을 피웠는데 나무의 꽃잎 몇 개가 버팀목에 내려앉은 거죠. 자, 뿌려주기도 하지만, 자, 뭐 우리 산나무의 꽃이 버팀목에 내리질 수도 있잖아요. 버팀목은 이윽고 살아 사가 없어지고, 자, 제 역할을 다한 후 버팀목은 사라지는 버팀목이죠. 자, 제 역할을 다한 후 사라지는 버팀목이고요.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자, 큰 바람은 큰 시련이죠. 큰 시련이 불어와도 나무는 이제 눕지 않는다. 자, 시련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게 모두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은 버팀목이죠. 버팀목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버티고 있다. 버팀목 때문에 죽은 버팀목의 배려와 희생이 산나무에게 힘이 되어 주는 역설적 상황이죠. 자, 버팀목이 없어도 서 있는 나무고요.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허이허이는 힘들게란 뜻의 음성상징어, 어태음이다, 그죠? 자, 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힘든 상황이 드러나죠. 내가 허겁지겁 힘들게 길 가다가, 자, 길은 그냥 길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길일 수도 있죠. 살아가다가, 자, 버팀목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또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죽은 아버지는 나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들이죠. 요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사라진 이후 죽은 아버지는 나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들입니다. 만져집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인식하는 거죠. 자,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들에 대한 인식이고요.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화자가 깨달은 삶의 목적과 가치죠. 내가 남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살아가는 이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다. 자, 자신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하겠죠. 자, 버팀목을 통해 인식한 삶의 목적과 가치입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운문시죠. 대부분의 시는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이래 돌아가잖아요. 살펴봤다는 뜻이고 상징적. 버팀목의 의미가 있죠. 자, 우위적. 다른 것에 빗대어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긍정적입니다. 주제는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 서로가 남을 배려한다면 이 세상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일 수가 있겠지요. 특징은 버팀목을 통해 깨닫게 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고요. 또 자연물, 나무와 버팀목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요. 경어체 비읍니다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음성상징어 허이허이죠. 허이허이는 어태어입니다. 음성상징어는 어태어와 어성어를 다 포함하는데 허이허이가 어태어란 뜻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화자의 힘든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시어 산나무와 죽은 나무를 사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역설적 상황을 통해 대상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산나무가 죽은 나무가 산나무를 받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 산나무가 생명력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유추적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인데 유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추는 대상의 비슷한 속성을 근거로 다른 것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나무와 버팀목의 관계를 근거로 버팀목을 통해서 나무가 살아났잖아요. 이걸 보고 인간과 인간관계로 유추했습니다.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인간을 통해서 다른 인간이 살아간다는 이런 것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삶을 지탱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연은 버팀목이 되겠죠. 버팀목과 나무로부터 연상한 내용을 쓰시오인데요. 버팀목은 죽은 아버지와 살아난 이웃을 생각했죠. 나무를 보고는 냅니다. 그죠? 나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깨달은 삶의 가치는 다른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아름다움. 자, 다른 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복경훈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